자, 먼저 오늘 경기 나설 선수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김천상무입니다. 김동원 골키퍼, 박수일, 박찬용, 박승욱, 김병산. 그 위에 3명의 미드필더, 서민호, 박상혁, 김봉수. 최전방에 김대원, 유강현, 오재현 선수가 서 있습니다. 강원의 베스트 11, 이광현 골키퍼. 백호로 이기영, 김영빈, 강투지, 황문기. 4명의 미드필더, 유인수, 김동현, 이유현, 양민혁. 최전방에 이상원, 코바치비치 선수가 섭니다. 자, 이상은 선수가 전방을 위치하고 있지만 게임 메이커로 자, 반대인데요. 코바치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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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바치비치 슛! 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 성큼성큼 들어가서 결국에는 슈팅까지 때려본 코바치비치인데요. 네. 자, 일단 두 팔을 벌리면서 약간의 어필을 보였는데 맞고 굴절된 공을 순간 치고 들어갔었던 코바체비치.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굴절이 되면서 이 볼이 이제 동선에 있었던 코바체비치가 볼을 획득을 했었고요. 자, 코바체비치가 이제 코너킥을 주장을 했었는데 왼쪽으로 유인수. 유인수. 자, 살짝 내줬는데요. 잡고 틀어내면서 크로스. 자, 뒤에서 김동현의 오른발 슛이 살짝 빗맞았습니다. 자, 볼 아직 살릴 수 있죠. 양민혁 나가네요. 아, 네. 마지막에 살려보려겠습니다만 나가고 맙니다. 경기 템포를 조절해보고 있는 김천입니다. 네. 워낙 이제 조직력 자체가 좋은 이제 김천이다 보니까 네. 아, 때려놓는데요. 빅공간으로 한 번에 길게 넘겨줬습니다만 사이드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자, 강원이 지금 전방에서 강한 프레싱을 가지 않고 있고 미드블럭을 네. 치고 있고요. 자, 지금 끊어냈어요. 자, 끊어내면서 자, 빅을 돌아서면서 뒤쪽이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잘 내줬습니다. 열렸는데요. 돌아서 크로스 맞고 옆으로 나갔는데 골킥으로 선언이 됩니다. 아, 이런 게 무서운 거죠. 네. 본인들의 진영에서 볼을 빌드업하다 끊겼을 때는 이렇게 상대에게 다이렉트하게 슈팅 상황을 좀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김대현 선수가 뒤로 제일 잘 내주면서 순간 왼쪽을 파고들었던 김천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허리가 좀 돌아가지 못했었죠. 아, 예. 들어온 이제 크로스는 만들어내지 못했었어요. 자, 2주의 휴식기라는 시간이 양팀 선수들에게는 서로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긴 했는데 그만큼 탐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쉽게 예. 이제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발에 뛰어 넘겨주면서 뒷공간 안에서 공을 잡아내는 양민혁이고요. 오른쪽 코너 부분에서 두 명의 수비가 따라붙으면서 공을 뺏어냈습니다. 자, 이거 끊었어요. 자, 가슴으로 끊어냈던 김동현이고 급하게 걷어냈던 김천상구. 자, 중앙에서 치열한 몸싸움 끝에 이현이 공을 따냈습니다. 네. 왼쪽으로 내줬고요. 유인수 일단 뒤로 길게 빼냅니다. 자, 지금 김강선 선수가 계속 밀어내죠. 아, 예. 볼이 강원 쪽의 최후방으로 지금 흐르게 지금 밀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위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상대가 본인들의 진영에서 다시 한번 빌드업을 하게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기혁. 자, 김천도 뭐 수비 시에는 지금 4-3-3 포메이션, 4-4-2 이런 포메이션을 지금 가져가고 있죠. 네. 워낙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경영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밝혔다시피 이 선수들을 가지고 얼마나 조직력 있게 만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수 있는데 이제 전역한 선수들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더라도 이 김천이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크게 바뀌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한번 왼쪽에서 이상원 밖에 가운데 쪽 코바체비치 앞으로 바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만 유인수가 따라가기엔 멀었습니다. 네. 이기혁 선수 한 번에 길게 넘어오는 거 헤더! 골문 골대 바로 옆으로 살짝 지나갑니다. 네. 자, 지금 박범석 캐스터가 이기혁 선수 칭찬하자마자 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광 골키퍼도 이제 앞쪽으로 나와 있었고 그렇죠. 골문이 비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낙타지점 자체가 좀 높게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에서 큰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천 상무의 왼쪽에서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전에서 이 김대원 선수의 인프론트 정말 무서웠었죠. 그렇죠. 정말 멋졌었고요. 그 인프론트가 다시 준비합니다. 그 김대원이 준비를 하고 있고 골문 앞에서 유강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오른쪽으로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네, 다시 한번 김대원의 날카로운 킥이 들어왔었고요. 네. 자,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 성공을 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
내려찍지는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박찬영 선수 워낙에 헤딩 감각 좋은 선수잖아요. 아, 그렇죠. 아카디덤 예. 정말 잘 찾고 포항과 대전 원정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가지지 못했었던 강원이기 때문에 원정 경기 아 좋은 빠지는데요. 살짝 흘려줬고요. 호바체비치. 호바체비치. 자, 자 시저스 이후에 호바체비치 뒤로 내줬습니다. 이상원의 크로스 수비에게 막힙니다. 자 그대로 올라와서 등지고 버텨냈었던 유인수였고요. 이기혁이 가운데 강투지에게 자 그리고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넘겨줬습니다. 올라있는 황문기 슬쩍 양민혁에게 내줍니다. 양민혁 다시 돌려받은 황문기 세 명의 선수가 유기적으로 패스를 이어보는데 마지막에는 김천상부가 공을 따냅니다. 네. 자, 지금 강원의 양민혁 선수에게 볼 투입이 잘 안 되고 있죠. 역시 김천도 이제 포메이션 그림과 다르게 박상혁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유경현이 라인을 한 칸 내려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죠. 네. 또 수비는 세 명이 서서 지금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천 상무입니다. 네. 박찬용이 왼쪽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이어줍니다. 가운데 쪽에서 서민우 직접 하프라인을 넘어선 서민우가 앞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박상혁이 오른쪽으로 공을 틀어줍니다. 오재현 쪽 자, 두 선수가 상당히 강한 충돌이 있었고 네.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먼저 지금 볼을 바라보면서 헤더 경합이 나섰었거든요. 예. 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킥 자체가 굉장히 궤적을 크게 그리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러닝 점프하면서 그대로 지금 몸길을 붙였어요. 예. 공에 그대로 시선이 꽂힌 채 부딪힘이 있었던 모재현과 이기혁 선수. 김대원 감아 올려줬어요. 반대쪽 헤더 그대로 흘러갑니다. 네. 자 수비 뒷공간 그리고 골키퍼가 나올 수 없는 그 공간으로 아주 잘 때려놨었는데 자 아무도 터치를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순간 앞으로 달려 들어봤습니다만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갔던 곳. 네, 이 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자 지금 강투지 그 조직력 때문에 좀 힘들었었던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올 시즌은 그것이 넘어서고 있고요. 자 빠지는데요. 양민혁이 자 양민혁이에요. 양민혁입니다. 왼쪽에 양민혁. 자 양민혁이에요. 크로스 가운데 쪽 수비가 한번 막혔던 가운데 바로 걷어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었던 양민혁이 어느샌가 왼쪽으로 빠져서 아 지금 크로스까지 연결했었고요. 앞으로 길게 연결해줬던 곳 강투지가 먼저 차지해냈고 몸싸움 밀리지 않으면서 패스를 이어줍니다. 아 이런 몸싸움에 밀리면 강투지가 아니죠. 그렇죠. 아, 강한 힘을 보여줬었던 강투지였어요. 네. 자 중간에서 타고 넘네요. 그대로 타고 그대로 가네요. 그대로 경기를 시작시킵니다. 빠르게 김천상부 가운데 쪽 자 받아내면서 오른쪽 내줬습니다. 박상혁 따라가기에 너무 멀었습니다. 아, 김대원이 아주 잘 봤었는데요. 네. 패스가 조금 빨랐었죠. 아, 강도가 좀 셌었던 마지막 파이널 패스였습니다. 강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대원과 박상혁이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자 여기서 순간 양민혁이 네. 왼쪽으로 빠져들면서 자, 양민혁의 움직임 그리고 3자 패스가 정말 깔끔했었고요. 네. 자, 워낙 그냥 박스 안쪽에 김천의 수비 숫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숫자 싸움에서 압도하지 못했었던 자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밀고 올라가 보고 있는 강원이고요. 이겨내면서 왼쪽 나보다 양민혁입니다. 양민혁에게 넘겨줬습니다. 양민혁 치고 들어간 양민혁 자 이거 끌어내지 못하는데요. 공을 뺏어내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김강산입니다. 자 김천도 숫자 많아요. 김강산 자 반대 그대로 내려갔고요. 그대로 살짝 길게 나갑니다. 네. 박수일의 또 한 번의 크로스 높게 살짝 솟아서 앞으로 건네봅니다. 자 지금 뭐 크로스가 강투지 선수에게 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크로스 다 빠졌어요. 오늘 빠졌어요. 자 지금의 골의 시작이 되어줬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를 연결했었던 김대원이었는데요. 네. 굴절이 되면서 자체 골로 기록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정팀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한 셀레브레이션을 가져가지 않고 있는 김대원이고요. 그렇죠. 자, 김대원 선수가 오른쪽에서 순간 파고들어가면서 만들어냈던 이 지금의 골. 이제
득점으로 이어진 공을 확보를 해서 이제 경매를 통해 팬들에게 나눠드리겠고요. 네. 자, 여기서 마지막에 김영빈 선수 맞고 굴절돼 들어간 공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기혁 선수가 이제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잡질 못하면서 뒤에 돌아가고 있었던 김대원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볼을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발을 뻗어봤었던 김영빈의 발을 스치면서 자책골로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김대원 선수의 이 빠른 돌파가 주요했었던 김천상무였고 이 골을 기점으로 해서 김천상무 1대0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자, 퍼스트 터치가 너무 좋았죠. 번의 터치, 그 이후에 바로 크로스를 연결했었던 김대원의 클러스를 볼 수 있었던 그런 골이었습니다. 자, 중앙 쪽으로 이제 볼이 들어가질 못해요. 워낙에 많은 수를 지금 김천이 중앙 쪽에 이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대로 때려놨고요. 길게 코바체 배치. 코바체 배치. 와, 지금은요 킥에 기가 막히게 들어갔었고요. 네. 자, 코바체비치 가슴 컨트롤까지 정말 끝내줬었는데요. 자, 그대로 빠른 역습을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강원의 코바체비치 선수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강원의 지역에서 이제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이 있다가 그대로 이제 전방으로 때려놓는 크로스가 나와줬었거든요. 네. 자, 그대로 때려놨고요. 수비 뒷공간 넘었고요. 가슴 컨트롤 이후에 자, 마지막에 박승욱 선수가 슈팅을 제어를 했었네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그대로 지금 발리 슈팅 타이밍이었거든요. 예. 자, 발을 갖다 대봤었던 박승욱이었고요. 오른쪽 빠르게 돌파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안쪽. 자, 놓쳤어요. 이상원의 동점골. 1대1 균형을 맞춥니다. 자,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아주 깊게 들어왔었고요. 반대에서 한번 놔줬었거든요. 네. 반대편에 있었던 이상원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상원의 시즌 9호 골이고요. 자, 양민혁의 도움이었나요? 자, 자, 이 상황 이상원도 양민혁 선수의 얼굴에 상처를 또 걱정을 해줬습니다. 네. 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순간적인 빠른 돌파, 반대쪽 완전히 잘 열어줬는데 공을 놓쳤던 득점골이 보였고요. 자, 양민혁의 도움이네요. 반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양민혁이 볼 잡지 않고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밀어줬었고요. 그 반대편에는요 최고의 파트너 이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쪽 그대로 가는 공 이상원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면서 골망을 흔들어냈던 강원이었습니다. 라인 안쪽에서 공을 받아낸 황문기. 가운데 코바체비치 뒤로 슬쩍 내줬고요. 등졌던 김동현의 공을 뺏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경 직접 가운데서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이동경 자, 후반전에 교체 들어오자마자 엄청난 거리를 홀로 드리블을 해서요 결국에 마무리 슈팅까지 짓는 이동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좌우의 동료를 확인했던 이동경, 하지만 본인이 직접 간투지를 앞에 두고 오른발로 때려냅니다. 자, 워낙 이제 왼발을 잘 쓴 선수지만 왼발로 한번 상대 수비를 몰아놓고 네. 그 상황에서 한번 접근 들어가죠. 직접 끌고 올라가는 강투지.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 강투지요. 자, 이겨내면서 자, 앞으로 보내줬고 길게 나가는 공, 바로 공을 주워내는 김동원 골키퍼. 네. 자, 주심을 한번 쓱 바라보고 가는 강투지죠. 예. 자, 그리고 김천상무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자, 빠르게 직접 끌고 올라가면서 서민우가 왼쪽으로 김대원에게 주는 공을 낚아채는 강원이고요. 아, 이러면요 강원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원의 역습 유인수. 자, 이상원이 잡았고요. 가운데서 이상원. 자, 오른쪽 유인수도 빠지고요. 코바체비치 왼쪽으로, 왼쪽에 김영민에게 치고 나갈 때 수비에게 막힙니다. 다시 뒤에서 김동현, 김영민. 자, 그리고 공을 뒤쪽에서 돌려보고 있는 강원이고 이유현. 앞서 이제 황문기 선수가 본인의 진영, 강원의 진영에서 쓰러졌다가 지금 일어나서 올라왔습니다. 황문기 강투지. 네. 자, 확실히 이제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244 형태의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는 강원이죠. 그렇군요. 경기 자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자, 잘 빠졌고요. 또 한번 빠져나왔습니다. 왼쪽에서 돌파 올라옵니다. 그리고 꺾어졌습니다. 이상원이었는데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자, 김동원 골키퍼와 김경민 선수 간의 충돌로 보이는데요. 바로 네. 쓰러졌습니다.
자, 볼이 한 차례 굴절이 되면서 볼이 높게 떴었거든요. 아, 예. 자, 왼쪽에서 날카로운 돌파, 이제 컵백까지 이어갔었고, 끊어낸 공에 헤더를 시도했던 김경민이었는데 김동원 골키퍼가 정면으로 울리칩니다. 자, 공중에서 이제 김동원 골키퍼가 볼을 잡고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주심도 그렇고요. 예, 아, 머리 뒤쪽에 추론이 네. 있었는데 일단은 옐로 카드를 꺼내든 김대웅 주심입니다. 네, 팀을 꾸리는 정정용 감독도 사실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왼쪽으로 바로 넘겨주면서 김대원에게 넘어왔습니다. 김대원 앞으로 바로 보내줬고요. 치고 돌아 들어가는 이동경의 크로스. 네. 아, 또 한번 번뜩이는 움직임을 이동경이 보여줍니다. 아, 볼을 본인에게 왔을 때, 볼이 본인에게 왔을 때 정말 부드럽게 돌아서는 거 이동경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교체 카드로 투입되는 이동준 선수, 오재현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옵니다. 네. 자, 이동준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기혁 선수 바빠지겠는데요. 아, 그러네요. 자,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 정말 장점이 있는 이동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동준의 김천 상무 소속으로서의 세 번째 K리그 출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기억은 또 이동준 선수를 어떻게 상대를 할지. 김천 상무의 왼쪽 코너킥입니다. 역시나 김대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박승우, 박찬용 두 센터백이 박자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줍니다. 올려줬고 헤더 펀칭. 먼저 걷어냈던 공 뒤에서 서민호. 자, 때려이죠. 슛! 정면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뭐 거의 뭐 대포리 한번 터졌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골문과의 거리가 한 25m 정도 됐었는데 아, 지금 막아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지금 맞추면서 자, 펀칭 이후에 볼이 흘렀었고요. 자, 그대로 지금 거리. 체중 실었었죠. 아, 예. 자, 이게 박스 안쪽에 김포 강원 선수들 정말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골키퍼 입장에서는 시야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걸 노리고 자,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김경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던 유인수가 오른쪽으로 갔고 여전히 강한 압박을 김천 상무가 펼쳐가고 끊어냈어요. 아, 압박이 통했고요. 가운데 열어냅니다. 한번 접어내면서 그대로 오른발 슛! 튕겨져 나온 공. 다시 김천 상무가 차지해냅니다. 자, 혼전 상황. 아크 정면 오른발 슛! 또 한번 수비에게 막힙니다. 뒤에서 치고 나갈 때 김대원. 김대원. 직접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김대원.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넘겨줍니다. 아, 정확한 패스였고요. 네. 자, 어리 크로스 왼쪽 흘러나갔고 자, 뒤에서 잡아냈어요. 서민호 마무리하죠, 마무리하죠. 서민호 올려줍니다. 반대쪽 너무 길게 넘어갑니다. 네. 이동준, 이동준 라인 따라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골킥이었습니다. 네. 자, 크로스 이제 반대쪽을 바라봤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네. 길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맞고 글절 서민호 선수 또 반대쪽을 봤는데 네. 자, 이동준 선수 쪽을 바라보는 크로스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볼이 잘 안 감겼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멀리 이제 박스 외곽으로 벗어났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이동준은 여기서 수비를 제끼면서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만 예. 자, 유인수가 슬쩍 전겨졌어요. 자, 이상원의 슛! 역금으로! 이상원의 슛은 역금으로 갑니다. 자, 컴백이 나왔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지금 컴백의 위치에 강원 선수가 지금 두 명이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유인수 앞으로 슬쩍 내주면서 이상원에게 좋은 기회를 내줬고 여기서 이상원의 선택은 슛이었습니다. 네, 코바체비치 그리고 김경민이 바로 지금 박스 정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게 자,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예,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자, 올려줬어요. 자,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뒤에서 흘러나오는 공. 자, 또 한번 슛! 들어갔어요! 역전골!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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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골에 역전골까지 이상원입니다. 아, 오늘 이상원 날입니다. 이번 시즌 강원 최고의 스타 이상원이 멀티골에 성공합니다. 이상원의 올 시즌 10번째 골, 두 자릿수 골을 성공합니다. 네. 자,
지금 김동원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왔었는데 네. 볼 처리가 또 정확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사실상 골키퍼의 실책과 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왔거든요. 골대 비어있는데 여기서 이 상황이 아주 감각적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 앞에 많은 수비수자 그리고 김동원 골키퍼도 있었지만 모두의 키를 넘기는 로빙 슈팅을 시도하면서 자 오늘 경기의 역전골 본인의 발로 만들어냅니다. 자 뒤로 물러서면서 오른발로 툭 컨디션했던 공 모두의 머리를 넘어서 결과는 골문을 통과 골망을 흔들어냈던 이상원의 시즌 10번째 골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이상원 선수가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라서 몸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 상황에도 발등이 아주 정확히 맞추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결국 역전골에 성공을 하고요. 김병진 단장이 웃습니다. 네. 자 이제 확률에 의존하기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 이상원 자 뛰어넘겨주면서 코바체비치 앞에 떨궈줬습니다. 한 명 김정국이고 넘었어요. 코바체비치 자 코바체비치 골문을 비어 있습니다. 코바체비치 일단 왼쪽 코너에서 공을 차지해냈고 코너까지 끌고 가면서 스로인을 만들어냅니다. 네. 자 지금도 이제 김동원 골키퍼가 골문 비우고 나와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겨냈던 이상원이 바로 보내줬고 이상원의 처리가 조금. 확실치 못했습니다. 네, 김동원 골키퍼가 이제 헤더로 아, 처리를 예.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마에 맞추지를 못했었죠. 이외에 코바치비치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한 번에 길게 된 공간이었습니다만 머리에 걸렸던 모습 두 선수 에어싸면서 공을 뺏어 보려고 하고 결국에는 성공했던 강원입니다. 자 그리고 치고 나오면서 빠져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흘러나가는 공을 김천이 차지합니다. 자 김대원 다시 김대원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박찬웅이 이어줍니다. 이동준과 공을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김천. 아, 지금 박스 근처에 김천 선수가 4명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네. 아, 미드필더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보이는데요. 네. 헤더로 가운데 쪽 아, 김찬입니다. 김찬이에요. 김찬 내줬어요. 왼쪽으로 열 김대원. 김대원 접어서 자 한번 접어서 슛 수비에게 막힙니다. 자 그리고 김경민에게 붙여주는 공입니다. 오른쪽에 김경민 이 앞에서 김경민의 공을 뺏어냈었고 자, 다시 왼쪽에 김대원이에요. 다시 김대원입니다. 해봐야죠. 김대원 크로스 수비에게 또 한번 막힙니다. 자 황몽기가 안 뚫려요. 예 벗겨지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몽기 뱅글 돌아 나갈 때 자 이러면서 이제 상대에게 프리킥을 얻어내고요. 그렇죠.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황몽기입니다. 네. 자 여기서 황몽기 선수 앞에 서민우를 두고 뒤돌아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부드럽게 빠져나갔었던 황몽기였고요. 네. 자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준비하고 있던 박대원과 최기훈 선수가 투입이 되는 김천상무인데요. 김대원 선수와 김강산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선수를 불러주고요. 유인수 선수까지 불러주는 윤정환 감독. 네. 자, 김천이 반격을 준비해봅니다. 왼쪽으로. 왼쪽에서 틀어내면서 이동준. 깊었어요. 자, 이동준. 일단 그대로 갑니다.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서민우가 가운데로 내줍니다. 다시 가운데 쪽. 아크 정면 돌아서는 아, 김천의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자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동준을 향해 가는 주심입니다. 자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시키면서 어드밴티지를 네. 줬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태클이 깊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색 카드를 꺼내드는 김대영 주심입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서 교체 투입됐었던 진준서 선수의 태클이 좀 깊었던 모습에 옐로 카드를 받게 됐고 자, 여기서 김찬의 오른발 날카로운 슛이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왼발로 잡아놓고 오른발로 한번 밀어놓은 이후에 이유현, 황문기 오른쪽에 진준서에게 내줬고 진준서의 돌파를 단단히 막아냈었던 박대원이었습니다. 서민우가 오른쪽으로 길게 한 번에 내줬어요. 자, 바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수비의 발에 걸려버립니다. 네. 아제 발을 뻗어서 막아냈던 씁니다. 자, 최기현 선수도 발이 빠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배 공간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 위협적일 수 있는 최기현. 그리고 네. 오른쪽도 이동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자, 박대현 선수가 공에 물기를 닦아내고 멀리 던져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원 자 앞으로 달려가면서 한 번에 길게 던집니다. 아 길어요 길어요. 헤더
박스 바깥으로 밀어냈던 공. 자, 90분의 정규 시간 모두 흘러갔고 7분의 올라 시간 흘렀고요. 박스 안쪽에서. 자, 지금 앞으로 김찬 선수가 넘어졌지만 주심은 별다른 신호가 없었습니다. 네. 자, 김찬 선수가 이제 박스 안에서 넘어졌던 건 분명한 상황이었고요. 네. 자, 지금 김찬 선수를 신민아 선수가 끝까지 잡고 놓지 않았었던 모습에 김찬 선수는 넘어졌고, 자, 김찬의 따라감에 신민아는 허락을 하지 않았던 상황. 하지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네. 주심은 역시 불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뚫어내 보고 있는 김찬이에요. 올라와야 돼요. 올려줬습니다. 자, 뒤쪽 찬스, 찬스. 자, 슛. 골문 앞에서. 자, 일단은 끝까지 공을 건드려내면서 걷어냈던 이광현 골키퍼였고요. 네, 이광현 골키퍼도 지금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왼쪽에서 박대원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자, 이광현 골키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러네요. 네. 예, 부딪힘이 있었지만 바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문 앞으로 떨어지는 공을 아, 네. 예. 캐칭을 하는 그 순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동경이 높게 감아 올려줬고 헤더 반대쪽! 반대쪽을 봤지만 박대원의 헤더는 벗어납니다. 네, 박대원 선수는 지금 골문으로 직접 향하기보다 반대쪽에 있는 선수에게 연결하는 그런 헤더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팟포스트에서 단 한 명이라도 김찬 선수가 있기를 바랬었는데 네. 그 지역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굉장히 아쉬워하는 박대원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7분의 추가 시간도 거의 다 다가간 가운데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1 강원의 역전승. K리그 1의 1위 팀은 강원 FC입니다. 자, 강원 정말 무섭습니다. 네. 김천에게 이번 시즌 두 차례 만나서 모두 패했었고요. 오늘 경기는 원정이에요. 그 원정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뒤집어버리면서요. K리그 1 대한민국 최고 레벨 이 K리그 1의 1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와, 대역전승 그 중심에 있는 이상원 선수의 멀티골. 아, 시즌 세 번째 멀티골을 기록을 해줬는데 그야말로 오늘 강원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